안녕하세요, 신승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세션 드럼으로서 꼭 챙기고 다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. 저는 세션 드럼으로서 꼭 뮤트를 할수 있는 액세서리들을 꼭 챙기고 다니는 편인데요. 뮤트를 할수 있는 액세서리들 되게 많잖아요. 뮤트 젤도 있고, 그리고 가죽으로 된 뮤트 액세서리도 있고, 그리고 청테이프를 꼭 가지고 다니는데요. 튜닝으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소리가 한계가 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배음을 잡을 때 이런 테이프, 그리고 뮤트 젤, 아무튼 이런 소리를 조금 잡는데 도움을 줄 만한 이런 액세서리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, 간단한 예로 여기서 이제 스네어 튜닝을 하고 오늘 연주할 곡 아니면 오늘 녹음할 곡이랑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고서 튜닝을 해갔는데, 막상 거기 가면 제가 여기서 듣던 소리랑은 좀 다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. 그러면 튜닝으로 손을 보기도 하는데,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뭐 테이프, 뭐 젤, 아니면 그런 가죽 제품들 이용해가지고 적당히 그 소리들을 잡아가지고 그 환경에서 제일 뽑아낼 수 있는 좋은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튜닝키 하나로만 다 해결하겠다라고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, 그 젤, 아니면 뭐 테이프 있으면 좋은 점은 뭐 휴지나 저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좀 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,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. 레코딩을 하실 때든 뭐 라이브를 하실 때든 그 각자의 환경에서 좋은 소리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.